현재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급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출연한 배우들도 덩달아 엄청난 인기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조사한 배우 브랜드 평판 순위를 보면 1위 박은빈, 2위 강태호, 3위 강기영으로 차트를 석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우영우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남자친구로 나오는 강태호는 이번 드라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강태호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의 과거 활동들이 하나 둘씩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3년 웹드라마 방과 후 복불복으로 첫 데뷔 후 한국과 베트남 합작 드라마 오늘도 청춘의 주연을 맡아 베트남에서 베트남의 왕자라고 불리며 꽤 인기와 인지도가 있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판타지오 소속 배우들로 구성된 그룹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는 판타지오의 꽃미남 그룹으로 서강준, 공명, 이태환, 유일히 속해 있었으며 연기뿐 아니라 노래와 댄스 실력도 갖춰 많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연기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도 아이돌처럼 음원 발매와 콘서트 및 팬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데뷔 이후 꾸준히 영화와 드라마에서 필모를 쌓으며 차츰차츰 인기를 쌓아가다 이번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남자 주인공 이준우 역에 캐스팅되며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마지막으로 군 입대를 하는데요. 원래는 해병대 UDT를 지망했지만 우영우 촬영으로 인해 육군 현역 입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강태호는 우영우가 방영될수록 국민 남친, 국민 섭섭남이라는 애칭이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CF도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헌데 최근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강태호에 입덕했던 팬들이 우수수 탈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진은 강태호가 자신의 반려묘를 산책시키고 있는 사진인데요.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양이는 특정 범위의 공간을 자신의 영역으로 여기는 영역동물입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강아지와는 달리 고양이에게 산책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기 시작하면 고양이의 영역이 집 밖으로까지 확장되는데요. 영역이 확장된 만큼 고양이가 영역을 지키기 위한 경계심과 스트레스도 늘어날 수 있으며 집안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또 산책을 하면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집고양이의 경우 15에서 2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 반면 산책냥이와 길냥이들은 그보다 짧은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하여 강태호의 반려묘 산책 사진은 많은 집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팬들 중에서는 박수홍의 다홍이처럼 산책냥이일 수도 있지 않냐며 옹호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박수홍의 다홍이는 애초에 길냥이여서 바깥 환경에 익숙하지만 강태호의 반려묘는 펫샵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 대해 커뮤니티 내에서의 반응은 영역 동물한테 뭐하는 거냐, 펫샵부터가 아웃인데 산책 열받는다, 품종료, 펫샵, 산책인데 이걸 쉴드 친다고 등의 부정적인 댓글이 대다수입니다. 연예인들이 주로 분양받는다고 알려진 스타돌스라는 펫샵에서 강태호는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묘를 분양받았는데요. 이곳은 연예인 사이에서 유명한 펫샵이며 강태호 외에도 걸스데이 소진, 블랙핑크 리사, 배우 고은 이수혜 등 다양한 연예인들이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비싼 값에 팔리는 품종묘들을 만들어내려는 펫샵의 이기심에 고양이들의 전생애가 번식만을 위해 희생되고 있어 펫샵이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명 연예인들이 품종묘를 분양받는 것이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펫샵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품종묘가 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형이 만들어질 때까지 동일 품종 내 강제 교배를 반복 유전자를 개량하기 때문에 난청을 겪거나 관절이 굳는 유전병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 산책과 펫샵 분양으로 비판받고 있는 배우 강태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